시외버스는 국도 이용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금이 더 비싸집니다. 사례를 들어보며 설명을 해봅니다. 봉서울에서 출발하는 한 시외버스 노선. 이 노선의 총 거리는 약 234km, 평시 일반 25,800원, 평시 우등 33,500원입니다. 똑같이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어느 다른 시외버스 노선은 우등거리 247km, 평시 일반 16,900원, 평시 우등 22,000원입니다. 운행거리나 요금만 가지고는 어떤 노선인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죠? 지금 알려드린 것은 바로 동서울 태백노선과 동서울 군산노선 시외버스입니다. 운행거리는 동서울 군산노선이 더 길지만 어쩐지 동서울 태백노선 요금이 더 높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시외버스 운임 계산 방식과 경로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운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서울 태백노선과 같이 201에서 400km 거리 노선은 km당 기준 일반 65.75원, 우등 85.47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건 고속도로 경유 시의 운임 계산 방식인데 이 방식을 그대로 234km 노선에 대입해 본다면 일반 15,582.75원, 우등 19,999.98원이 되지만 12자리 이하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에 근접하지도 않는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린 여기서 국도 경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동서울에서 태백까지 가는 과정에서 명월이나 고안을 경유하기도 하는데 고속도로를 강일 IC를 통해 진입했다가 제천 IC에서 빠져나가고 이후로 영월버스 터미널이나 고안 사부 공영버스 터미널을 거쳐 마지막 목적지 태백 버스 터미널까지는 국도를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 강일 IC에서 제천까지는 약 119km인데 제천 IC에서 태백 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거리만 해도 약 101km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이용과 국도 이용 거리 차이가 20km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외버스가 국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금 측면에서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시외버스 국도 운임 계산 방식은 km당 일반 138.41원, 우등 179.93원으로 계산합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의 요금보다 비싸서 비롯되는 것인데 고속도로 119km 이용에 일반 7824.25원, 우등 110.93원, 국도 101km 이용해 일반 13,979.41원, 우등 18,172.93원으로 계산됩니다. 국도 이용거리가 긴 노선은 7번 국도를 경유하는 시외버스에도 해당됩니다. 강릉시외 부산도포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차량들은 평상시에 28인승 버스만 운행 중이나 공식 배차상 우등 등급 배차는 없고 강릉시외에서 11시에 출발하는 차량편 기준으로 운행거리 337.26km에 평시 일반인데도 39,900원입니다. 이 차량편은 도중 동해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며 강릉 IC에서부터 삼척의 근덕 IC까지 약 59km 구간과 남포항 IC에서부터 울산의 문수 IC까지 58km 구간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구간을 모두 국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국도 이용 비율이 고속도로 이용 비율보다 많이 앞서는 겁니다. 운행거리는 조금 더 긴 346.208km이지만 1번 고속도로 공식 시점부 양재 IC에서부터 남해 고속도로 사천 IC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평시 우등 34,300원의 서울 남부 삼천포 시외버스 노선에 비하면 대조적입니다. 사실 이런 요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서울 태백노선의 경우 강원도 영월이나 태백을 지나는 고속도로가 전혀 없어 지름길 경로로 가더라도 국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도 요금 계산까지 포함되어 요금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강릉시외 부산도포 구간 시외버스는 동해고속도로가 아직 삼척의 근덕 IC에서부터 남포항 IC까지 구간이 이어지지 않아 계속 국도를 이용하는 영향으로 요금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요금에서 내려가게 하려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만을 바라야 하는데요. 강원도 영월과 태백은 현재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삼척시까지 동쪽으로 더 연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긍정적으로 상황이 흘러가서 건설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천에서 영월이나 태백까지 이동하는데 소요시간을 더 줄일 수 있고 시외버스의 이용요금도 내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버스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높은 요금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 이용 요금 감당이 어렵다면 청량리에서 출발해 태백 방향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를 청량리역에서 태백역까지 기준으로 15,200원에 이용할 수 있지만 시외버스는 26회 운행인데 반해 무궁화호 하루 운행할 수는 5회밖에 되지 않아 시간대를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고속도로인데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2016년에 시공사를 선정한 후 착공에 들어갔고
머지않은 미래에 개통할 것으로 보였지만 영동에서 삼척 구간은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대상에서부터 제외되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몇 년 후에도 동해고속도로는 완전체가 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겠지만 그나마 포항에서 영덕 구간의 고속도로 개통으로 조금이나마 더 소요시간을 줄이고 시외버스의 요금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가는 대중교통 중 철도는 현재 영덕군에서 삼척시를 이어주는 철도 노선이 없어 시외버스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개통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개통 시기가 늦추어진 것이다 라고 하네요.